안녕하세요, 사이먼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좀 약간 특별한 액티비티를 보여드리려고 여기 동네 뒷산인데 괜찮은 공원이에요. 거기로 놀러 왔습니다. 뒤에 제 자전거 보이시나요? 네, 이번에 새로 장만했고요.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액티비티 장르는 바로 전기 자전거입니다. 미국에서는 이 electric 전기 자전거가 많이 보급화되고 또 인기가 좀 많아졌어요.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뭐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요즘 보니까 이베이 같은 데서 물건도 많이 나오고 괜찮은 제품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 정도 보급화가 된 것 같아요. 일렉트릭 전기자전거는 말 그대로 전기 모터의 힘으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전거입니다. 발로 페달을 저을 때 모터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모터사이클처럼 그립을 감으면은 달려나가는 형식이 아니고 페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을 다르게 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전기자전거와 모터사이클의 차이점입니다.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장르로 조금씩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. 이 MTB라는 액티비티는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아서 마운틴 자전거를 좀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스포츠입니다. 당연히 전기 모터가 장착된 마운틴 자전거가 필요하겠죠.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전기 자전거 EMTB는 스캇 E930 모델입니다. EMTB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기 모터를 장착한 MTB 자전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전체적인 지오메트리의 설계는 그 마운틴 자전거의 설계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EMTB 전기 자전거에도 마운틴 자전거와 같이 앞쪽에만 서스펜션이 달린 하드테일 모델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과 뒤쪽에 둘 다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소프트테일 또는 듀얼 작 모델의 전기 자전거가 있습니다. 초창기의 전기 자전거들은 뒤쪽 바퀴 허브 부분,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이 허브 부분에 모터가 달려있는 전기 자전거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또는 뒷바퀴가 아닌 앞바퀴에 이런 큰 전기 모터가 이쪽 허브 쪽에 달려있기도 했고요. 아무래도 앞바퀴나 뒷바퀴에 전기 모터가 자리를 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가 많죠. 앞바퀴 쪽이 앞쪽이 너무 무겁다든지 뒷바퀴 쪽이 너무 무겁다든지 하는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근래에 나오는 전기 산악 자전거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크랭크축 근처에 이렇게 전기 모터를 배치를 했어요. 앞바퀴와 뒷바퀴 중간쯤에 전기 모터를 배치를 해서 이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자전거의 가운데에 위치함으로써 앞뒤 바퀴의 무게의 밸런스를 맞추게 된 거죠. 이 MTB는 전기 자전거의 한 종류지만 산악지형, 특별히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아주 중요해요. 어떤 경우에는 점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뭇가지를 타넘어야 하는 경우도 있죠. 한쪽 바퀴가 너무 무거워진다면 전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전기자전거들은 웬만하면 중간에 모터, 미드 모터가 달린 전기자전거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. 현재도 뒷바퀴에 모터가 장착된 전기자전거가 나오기는 하는데 산악자전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웬만하면 중간에 모터가 달려있는 자전거를 사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. 마운틴 바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. 그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든 포장이 되어 있지 않든 거친 노면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마운틴 바이크의 특징이에요.
자전거는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사실 자전거가 타고 싶어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타시기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. 무릎을 다쳐서 언덕을 올라가는 게 힘들다든지 하시는 분들에게 큰 무리 없이 오르막을 올라가실 수 있도록 전기 모터가 도움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운동이 되겠죠. 무릎 근처에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장근육을 키워주지 않으면 무릎에 있는 연골만으로 몸의 무게를 받쳐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게 연골이 나가버려요.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릎을 쓰는 게 부자연스럽고 힘들어지게 되죠.